안녕하세요. 팔당에 위치한 천신궁 신녀입니다. 덕을 주고 화를 주는 거는 그 돌아가신 조상님들이 어떤 안 좋은 영향이 있었을 때, 즉 예를 들어서 사고를 당했거나 한이 많고 원이 많아서 돌아가셨을 때 그분들이 우리한테 왔을 때는 안 좋은 영향으로 오는 것처럼, 예를 들어서 집안에 아버지가 계시는데 그 아버지께서 밖에서 안 좋은 일로 집에 들어왔었을 때 그 집 기운이 너무나도 안 좋듯이 그런 영향이랑 일맥상통하다고 보는 거죠. 조상님과의 연관성이 있는 건가요? 당연히 있습니다. 왜냐하면 우리를 도와주실 분은 바로 조상님이시기 때문에, 예를 들어서 조상님이 좋은 기운으로 왔을 때는 좋은 일도 일어나지만 안 좋은 기운으로 왔을 때는 절대적으로 안 좋은 일이 일어나기도 하고 불행한 일이 닥쳐올 수도 있습니다. 조상님의 기운이 좋은 기운으로 왔을 때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조상님을 더 받들고 살면 되고, 안 좋은 기운으로 왔을 때는 그때는 그분들을 좋은 기운으로 맑혀서 기도를 통해서 그분의 안 좋은 기운을 좋은 기운으로 맑혀서 바꾸시면 됩니다. 그래서 우리 문녀를 찾는 것이고 그것을 해결해 주는 것이 우리 문녀 하는 일입니다.